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12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위원 회의에서 최근 한일 갈등은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막말이라고 하기에도 부적절해서 차라리 망상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정미경 최고위원만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 13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칼럼 한국의 민주주의도 이렇게 무너지는가를 보면 동일한 시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일본과의 경제 충돌도 반일이라는 민족적 감정과 자존심에 편승한 국민 단합의 총선 전략으로 보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한일 간의 최근의 갈등이 일본의 선제적 무역 제한 조치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 전쟁 가능한 국가,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유지 등 정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 등을 무시한, 즉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최근 일본의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한일 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와 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는 일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 잘못도 없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지금 이런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와 민족은 형편없기 때문에 훌륭한 일본의 지배를 받아도 되고 받아야 된다고 했던 친일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미경 최고위원은 위 발언에 이어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협의하자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넷째는 정부나 지자체는 나서지 말라고 하면서까지 냉정하고 단호하게 일본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우매하게도 정부의 자작극 혹은 선동에 속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광복 74주년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해결하고 우리보다 강한 나라는 무조건 훌륭하고 우리는 비루하다는 과거로부터 일부에게 이어져 왔던 자조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일 등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야 진정으로 광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무척이나 강하게 드는 요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만 극일을 외치지 말고 위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데 힘을 합쳐주었으면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산업맹 사건과 관련된 낡은 색깔론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을 보면서 과연 황교안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번 비판은 네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호맹 사건 당시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산호맹의 일원으로 기소하지도 않았고 법원 역시 조국 후보자가 산호맹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가입했던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은 법원에서 반국가 단체가 아니고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였기에 황교안 대표가 산호맹 사건을 언급하면서 든 폭탄, 독극물 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입니다. 국가보안법 해설서까지 낸 황교안 대표가 설마 이런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알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자 흠집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로 가입 여부를 떠나서 산호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책임졌던 정부에서도 역사적 평가를 달리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제제기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에 불과합니다. 셋째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다 아시다시피 2012년 총선에서 당시 산호맹의 대표 인물격이었던 사람을 영입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황 대표가 미래를 볼 줄 아는 지도자, 경제 발전과 부국 강병의 일념으로 나라를 이끈 분이라며 존경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남로당 군사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 반성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은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과도하고 비약적인 정치 공세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